네, 여러분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셀프 바이어스드 모스 스테이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는 이 트랜지스터는 항상 이제 세츄레이션 리전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KVL을 해서 전류를 전압을 구하게 되면 VDD는 여기 IDRD 플러스 VGS 플러스 RSID의 형태의 하부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ID는 저희가 채널렉스 모듈레이션을 무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VGS의 값은 VDD-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ID의 식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식은 ID 2차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죠. 표현이 전류에 대한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프 바이어싱 회로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네, 이와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MOSFET도 똑같이 Saturation 리전에서 동작을 했을 때 만약에 람다가 무한대에 갑자기 된다. 람다가 무한대가 아니라 제로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커런트 소스처럼 고려할 수 있죠. 커런트 소스처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NMOS와 PMOS는 다음과 같이 커런트 소스로 고려를 한다. 이때 커런트 소스로 고려를 할때 커런트 소스의 임피던스는 아이디얼하게 무한대가 되죠. 근데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이때 임피던스는 GM분의 1. 임피던스는 GM분의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C와 D 케이스에는 임피던스가 낮은 값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커런트 소스로서 동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커먼 소스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와 상당히 유사한데 저희가 입력은 게이트로 인가가 되고 출력은 드레인에서 센싱을 하게 됩니다. 출력은 드레인에서 센싱을 한다.
그런데 이때 게이트에 입력이 인가가 되고 출력이 드레인해서 센싱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트랜지스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트랜지스터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변경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람다가 0인 경우를 먼저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람다가 0인 경우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라미터가 0인 경우라는 얘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무지를 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이와 같은 형태로 스몰 시그널 모델의 형태로 바꿔서 그려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바꿔서 그려줄 수가 있고, 이때 게이트, 이제 드레인, 소스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때 소스는 그라운드, 게이트는 입력, 그리고 드레인은 다음과 같이 VDD는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현을 하고 나서 이제 전압 이득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입력단에서 KVL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출력 전압의 값을 계산할 수 있죠. KVL을 하면 V는 V1. 이때 전류 두 개를 합치면 0이 되죠. KCL을 적용을 하면 GM V1 플러스 RD분의 Vout은 0. Vout은 마이너스 GM RD V1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인분의 Vout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득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 트랜스컨더턴스는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표현하는 걸 기억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UNCOS. 세 번째가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압이득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가 Saturation 리전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VTS의 전압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죠. Saturation 리전에서 동작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VDS의 전압은 커야겠다라는 조건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IDRD는 이것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Saturation 리전에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시켜야지 동작이 되죠. 이 조건이죠. 그런데 전압이득이 여러분들이 아까 구했던 전압이득은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전압이득은 ID와 RD가 커져야 한다.
그런데 Saturation Region에서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ID와 RD의 값이 커지게 되면 이 경우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비드의 값이 이제 커지는 경우와 Saturation Region에서 동작하기 위한 두 가지 경우가 트레이드 오프에 관계 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전화 비딩의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무조건 RD와 ID의 값을 높여주면 리전에서 동작하지 못하고 트라이어드 리전에서 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비딩을 크게 가져갈 수 없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 example에서 common source stage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때 RD는 1kΩ이고 L분의 W는 0.18분의 10이죠. VDD는 1.8V다. 1.8V다. 그러면 이때 ID는 1mA, μnCoX는 이와 같은 조건일 때, M1의 동작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다 적혀 있죠. M1의 동작 영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프라이스 컨덕턴스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M은 이에 해당하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값이기 때문에 트랜스 컨덕턴스의 값이 300분의 1 지멘스의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화비드의 값은 마이너스 3.33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VGS의 값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VGS는 이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VGS 값을 계산을 하면 1.1V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전류는 1mA이고 이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이 0.8V가 되죠. 0.8V가 된다. 그래서 VGS-VTH는 0.8V가 이 값은 0.8V가
루트가 작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리전에 아닌 세츄레이션 리전에 동작을 동작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전화 비드백을 포함한 아웃풋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전화 비드백 마이너스 CMRD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 임피던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출력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주고 출력의 가상의 볼테이지 소스와 전류를 의 값을 확인을 해서 전류와 전압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전압이득의 출력 임피던스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임피던스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때 그라운드 노드와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전압은 0V가 되죠. 그러면 얘 전류는 0이 되고 전류는 RL분의 VX가 되죠. 그래서 RL분의 VX와 여기 흐르는 전류는 0, 여기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IX. 이세 개를 합치게 되면 이제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IX는 RL분의 그래서 ROUT은 IX분의 VX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RL에 해당하는 값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 애플리파이어에서 계산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게이트와 소스가 다음과 같이 다이렉트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람다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람다가 아닌 경우에 전압이득을 보게 되면 우선 전압이득은 원래 스몰 시그널 모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력해서 KV를 하게 되면 V는 V1 그리고 Vout은 R0와 RL이 병렬인 형태로 표현이 되죠. 전류의 값 GMV1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인분의 Vout을 하게 되면 전압이득으로 표시가 되고 이 값은 V1분의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전압이득의 형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똑같이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의 값이 되죠. 입력 임피던스는 소스와 게이트 사이는 다이렉트릭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한대 입력 임피던스가 되고 게이트로 흐르는 전류는 항상 0이죠.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똑같이 V1은 0이 되죠. 여기 커런트와 여기 흐르는 커런트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IX 플러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소스 앰플리파이어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의 형태와 유사하죠. 그래서 얼리 이펙트나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냐에 따라서 전압 이득의 형태가 또는 출력 임, 전압 이득의 형태와 출력 임피던스의 형태는 커먼 이미터나 커먼 소스가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력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와 이미터 같은 경우는 PN 정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다이일렉트릭 매테리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조금 흐르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MOS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이일렉트릭 매테리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 자체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바라본 임피던스는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앰플리파이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단에 커런트 소스를 사용을 한 경우죠. 커런트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커런트 소스의 임피던스는 아이디얼하게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채널의 길이에 따라서 전압 이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압 이득은 제가 구해보면 마이너스 CM RL과 R0가 병렬인 형태였는데 이때 RL이 무한대가 되면 전압 이득이 마이너스 CM R0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죠. 말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GM의 값은 그리고 R0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두 식을 표시를 하게 되면 AV는 전압 이득은 위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압 이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을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는 1분의 1과 비례를 하는 거죠. 1분의 1과 비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압 이득의 형태가 id분의 eμn cox wl과 비례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채널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널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널의 스퀘어 루트와 전압 이득은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전압 이득 AV는 랭스 L의 스퀘어 루트의 값과 비례한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압 이득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람다의 값이 채널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전압 이득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Common Source with Current Source Rule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